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복음의 범위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족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범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주의를 맹신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 중에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빚진 자라 말합니다. 지옥의 땔감에서 나는 채무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까? 생각 하나 바뀐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방인을 저주하는 사람이 이방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잘못된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은혜만이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만이 나의 원수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해줍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은혜로 보면 사탄의 희생자로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못된 사람도 은혜로 보게 되고 형제 자매로 보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를 향하여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보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관점과 잘못된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잘못된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사람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